오케이, 뭐라고요? 도즈 히잇더 뭐? 난 뭐라고요? 오케이, 그렇죠. 그는 그 공을 어떻게 치니 하고 싶으면 뭐라고 물어보면 된다. 하우 더즈 히힛더볼 하면 되겠죠. 오케이. 어떻게 치는지 궁금하니까, 방법이 궁금하니까 하우로 문장을 시작하고요. 그가 친다라는 히 히츠를 묻는 말로 만든 덩어리 더즈 히 How does he hit the ball? 그러면 대답하는 사람이 여기서 안만 길어봤자 할수 있는 게 있죠. 뭐를 안만 길어봤자 하겠어요? 그렇죠. 더볼 안만 길어봤자. 그렇죠. 그것이란 뜻의 is로 바꿔서 그것을 어떻게 친다 이렇게 대답하겠죠. 오케이. 그래서 오케이, 그렇죠. 누가 뭐뭐 한다. 그가 때린다. 무엇을? 그것을. 어떻게? With a bat. 그래서 그가 그 공을 방망이로 때린다라는 말은 어떻게 하면 된다? He hits it with a bat. 이렇게 대답하면 되겠죠. He hits it with a bat. 오케이, 그래서 it은 뭐 대신 왔어요? 더볼 대신 왔고, 그 다음에 with a bat은 방망이로 라는 뜻이니까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에요? 어떻게?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그래서 with a bat이라는 대답 듣고 싶어서 어떻게 물어봤어요? 앞에서. 그렇죠. With a bat은 어떻게, how에 대한 대답이니까 how로 문장을 시작하죠. how, 그 다음에 여기 들어있던 does를 일로 보내고 does he hit을 만들죠. 누가 뭐뭐하니라는 말. how does he hit the ball 하니까 어떻게 치니? he hits it with a bat. 오케이, 계속해서 다음. 너는 그 공을 어떻게 잡니?를 만들어 볼 건데요. 제일 먼저 뭐부터 만들어 보겠어요? 오케이. 누가다부터 늘 만들죠. 누가, 니가, 뭐 한다, 잡는다부터 만들죠. 니가 잡는다. 그럼 니가 잡는다는 영어로 하면 어떻게 돼요? You catch. 그럼 catch가 잡다라는 하다시라는 얘기네요. 맞나요? 맞아요? 오케이. 자, 이래가지고 언제 끝낼 거야, 지금? 어? 빨리빨리 해, 빨리빨리. 그러면 여기에는 are 사용하면 비동사인 are 쓴다, 안 쓴다? 써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누가다 만들어 봤습니다. 네가 잡는다. 오케이. 그럼 너는 잡니? 두유 캐치? 그러면 너는 그 공을 어떻게 잡니? 뭐라고? How? 뭐라고? 오케이. 속도가 너무 느려. 지금 다른 사람들 어떤 시두 번째 문장 하고 있어? How do you catch the ball? 이렇게 묻겠죠. 오케이. 그래서 여기서 안만 길어봤자 할수 있는 건 더볼이고, 더볼 대신에 그것이란 말을 써서 대답하니까
오케이. 자, 읽기 연습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요새 다시. 오케이. 나는 그것을 한 손으로 잡는다가 뭐라고요? I catch it with one hand. 헤이. 빨리빨리 좀 하자. 에이슨 뭐 대신 왔어요? 뭐라고? 핸드 대신 왔어? 더볼 대신 오지 않았어? 그거, 그거. With one hand는 한 손으로. 라는 뜻이니까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고, 어떻게 한 손으로. 그래서 with one hand란 대답 듣고 싶어서 앞에서 뭐라고 물었어? How do you catch the ball? How에 대한 대답이고, 그 다음에 하다시 속에 들어있던 to가 앞으로 나오고, I는 you로 바꿔서 do you catch? 넌 잡니?를 만들었고요. 너는 잡는다. You catch. 넌 잡니? Do you catch? 나는 잡는다. I catch. 하다시가 들어있을 땐 do나 does가 나와서 묻는 말을 만든다는 걸 배우고 있습니다. 오케이, 빨리 해, 빨리. 오케이, 그다음 너의 언니는 어디로 점프하는 중이니 만들 차례인데 누가다부터 만들어야 되니까 누가 너의 언니가 뭐 한다 점프하는 중이다부터 만들겠죠. 누가다부터 만들어야 되니까 너의 언니가 점프하는 중이다가 뭐예요? Your sister jumping. 그렇죠. 점핑은 하다시가 어떤 시 점프하는 중이 됐으니까 누가다를 만들 때 이번에는 하다시 들어가 있는 문장이다. 비동사 들어가야 되는 문장이다. 비동사가 들어가야 되는 문장이다. 오케이. 그래서 너의 언니가 점프하는 중이니? 'Is your sister jumping?' 그러면 문장 완성. 너의 언니는 어디로 점프하는 중이니? 응? Where is your sister jumping? Where is your sister jumping? 오케이. 대답하는 사람은 여기에 있는 뭔가를 안만 길어봤자 하죠. 뭐를 안만 길어봤자 뭐로 바꿔 쓸수 있어요? 유어 시스터를 뭐로? 시로 바꿔 써서 she your my sister가 있을 자리에 my sister가 없고 대신 she가 들어가 있겠죠. Where is she jumping 한 거네요. 결국 안만 길어봤자 해봤더니 she is를 is she 해서 묻는 말 만들고 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Okay. She is jumping over the fence. 뭐라고요? 자, 지금 선생님이 10분 넘게 11분째 수업을 하고 있는데, 평균적으로 10분, 11분이면 10문장씩 해, 민준아. 지금 6문장 했어. 이거 공부를 안 하는 거하고 똑같잖아. 다음번에 이렇게 하면, 선생님이 쓰기 숙제 낼 거야. 알겠어? 너무 느려, 너무. 알겠습니까? 오케이. 다음 시간에 좀 많이 합시다. 수고했습니다. 안녕.